너무 오랜만이죠? 한동안 뭐 레스턴 스포츠 어휴 씨 어허 씨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제키라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렉스턴 스포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신차로 나왔을 때는 뭐 이런 이슈 저런 이슈 해가지고 이슈들을 녹화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의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이제 웬만한 이슈들은 다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신차 나온 후에 1년 뒤에 터지는 많은 이슈들 있잖아요. 2년이 거의 다 돼간 시점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슈들보다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차를 100% 활용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프로드, 험로 뭐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저는 또 제 차량이 오프로드형으로 튜닝은 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더 다양한 영상을 찍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의 차량을 가지고 산에 가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사륜구동 차량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산 속이나 자연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제 차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오프로드에 특화된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함께 가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사실 운전도 하고 뭐 영상도 찍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오프로드 팀하고 같이 이동할 때 제가 찍어드리는 그런 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조건도 맞아야 되고 시간도 맞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영상은 추후에 차차 도움을 주기로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년이 되었고 지금 거의 4만이 되었어요. 제가 3만 5천에 오일팬 가스켓 누유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서비스를 받았고 만 킬로마다 오일을 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4만이 된 시점에서 하필이면 제가 생각했던 뭐 리어 엑셀 오일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대후 오일이라고 하죠. 리어 엑셀 오일이라든지 연료 필터 이것들이 이제 4만에 교환해주는 주기가 됐어요. 물론 5,000km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제 계산대로 35,000, 45,000, 뭐 65,000 이렇게 갈아도 되는데 얼마 전에 사업소에서 인천 쌍용 사업소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10% 정도 정비비 할인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만키로대 엔진 오일 그리고 리어 엑셀 오일 뭐 이렇게 해서 순정으로 교환을 할 때 10만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첫 엔진을 교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4만 킬로에서 해야 되는 게 디젤 자동차 연료 필터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10% 공임을 할인 받고 이번에는 쌍용 사업소에 정비를 맡기려고 합니다. 인천 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사업소들은 예약도 길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분명히 가자마자 오일 교환이나 뭐 이런 정비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운 좋게 바로 된다고 하면 바로 처리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옆에 뭐 협력업체로 보이는데 엔진 오일만 막 교환하는 그런 협력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쪽에다가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엔진 오일 교환 뭐 연료 필터 교환 리어 엑스 오일 교환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리비가 얼마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할인을 해주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 받았습니다. 여기 있다. 문자에 보면은 쌍용차 설맞이 고객 감사 차량 점검 서비스 명절 전에 뭐 서비스 해주는 거네요. 1월 6일부터 1월 23일 16일간 일반 수리 공임 10% 할인 순정 액세서리 할인 판매. 일반 수리 공임이니까 그 부품 가격이 아니고 공임에 대한 10% 할인이네요. 그러니까 공임이 보통은 엔진 오일 교환하게 되면은 뭐 정비소마다 틀리지만 사업소는 또 책정 금액이 뭐 30분당 혹은 1시간당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정비 공임 뭐 엔진오일 교환하는 그 시간이 뭐 30분이다 그럼 30분에 대한 공임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저것 다 하면 한 공임이 한 6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만원에 대한 10% 할인이면은 뭐 6천원 정도 할인이 되겠네요.
그렇게 싼 건 아닌데 그래도 한꺼번에 세 개나 해야 되니까 뭐 엔진 오일하고 리어 엑스로 오일 그리고 연료 필터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공임이 한 6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6천 원 정도 할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반 수리 공임에 대한 할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교환을 해야만 했던 되게 대형 공임 같은 경우는 할인이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뭐 엔진을 내려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미션을 내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 공임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발생되는 그 내용에 대한 10% 공임 할인은 아닙니다. 일반 경정비예요. 아 그리고 연료 필터를 왜 교환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은 교환할 수 없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오일에 파라핀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약간 딱딱해져요. 초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연료 자체는 그 완전 100% 파라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온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날씨가 현저하게 기온이 낮아질 경우에는 약간 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연료 자체가 뻑뻑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수분이 생겨요. 수분. 어찌됐건 디젤도 연료이기 이전에 액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통 내에서 연료가 얼어버린다든지 그 정도까지 추워지진 않지만 기온이 내려가고 이러면 온도차 때문에 수분이 이렇게 생겨요. 수분이 생기면은 그게 기름과 물은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고여 있다가 연료 라인을 통해서 뭐 알게 모르게 훅 흡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진으로 연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분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같이 들어오게 되면 물에는 불이 붙지 않으니까 연료가 조금씩 분사될 때마다 한 번씩 터졌다 하는데 물이 섞여 있다고 하면 터졌다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은 찐팔하고 울컥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엔진에 뭔가 무리를 준다 그런 내용으로 예방정비 차원에서 이제 연료 필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연료 내에서 연료가 굉장히 깨끗한 뭐랄까 진공 상태에서 필터링을 굉장히 많이 거친 너무 깨끗한 순수한 연료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있을 수 있는 먼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연료를 넣으면서 총이라고 하잖아요. 주유소에서 주유소 총을 이렇게 넣을 때 외부에 있는 그 먼지들 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그 먼지들이 가라앉아 있다가 연료 라인으로 동동동동 떠다니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연료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료 수분과 섞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휘발유는 조금 더 관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불이 잘 붙으니까 물이 조금 섞여 있는 거 그 정도로는 그냥 불이 살짝 붙었다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붙는 거죠.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불이 붙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디젤차 같은 경우는 수분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연료 첨가제 중에도 수분 제거제, 그러니까 수분이 제거된다기보다 수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연료의 성분을 디젤 연료의 성분이나 물의 성분을 약간은 조금 변질시켜서 그냥 섞여서 다 유야무야 다 흘려보내는 그런 수분 제거제 라는 명목의 그런 제품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 뭐 일반 승용차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저희 장인어른 차는 연료 그 통에 찌꺼기가 너무 많았나 봐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찌꺼기가 너무 많았는지 연료 라인이 전부 망가져서 인젝터라는 되게 비싼 부품까지도 망가진 현상이 생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연료통 그리고 연료 라인 인젝터 엔진 헤드도 열어가지고 수리했고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휘발유보다는 그 수분에 디젤이 조금 더 민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가서 비용도 얼마나 나왔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쌍용 사업소로 가자. 서로 제끼자 제끼요. 제끼라 규정 속도예요. 과속 아닙니다. 카트리지만 나오고요. 네. 가격은 부품값이 한 4만 원대예요. 그 아까 8, 9만 원 나오는데 저 한 3만 원 정도 차이 나나 봐요. 안전을 위해서 그냥 새 거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래 교체식으로 나온 거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공임 별도로 나오겠네요. 네네, 그렇죠. 아, 요것도 공임이 한 2만 원 정도 붙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바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바로 작업 들어가고. 네, 기다리. 세 가지 해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네.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인트 같은데 그리스 주입 원하시면요 해드리는데 요거는 네. 3천 원 정도 추가되고요. 조인트 그리스요? 네네. 아, 그 연결 부위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런 거면 어디 어디 들어가요? 그게 앞 뭘. 조인트, 뒷 조인트 이렇게 그 니플마다 그리스 치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그냥 스프레이로 찍 뿌리는 정도예요? 아니, 아니면은 주입하는 정도예요? 주입. 그럼 같이 해주세요. 네, 요거까지 보시니까 해드릴게요. 네. 그 외에 뭐 와셰 보충이나 타이어 공기압 이런 거 다 서비스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그리스가 뭐, 네. 뭐 샤프트 이런 데 넣는 그런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샤프트에 그 니플에다 그리스 주입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에어컨 비타는 안 하실 거죠? 네, 그건 제가 갈았어요. 네. 네, 전류 비타 카트리지는 네. 이거 빼서 이제 이거 아래 가방 가는 거고요. 네. 그 옆에가 이렇게 젖어 이렇게 때가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 아니 이거 필터 교체하면서 연료 약간 묻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다 닦은 거예요. 묻어나오니까. 네. 네. 그래도 여기가 이제 새거 하면 이 알림이 약해 네. 보이는데 간 것 같이 안 아프시고. 그리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에어백이 다 작업 끝난 거죠? 네, 다 끝나게 시험 보네요. 안 걸리면 수도 안 걸려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나중에 한번 요거 교체해 주시고요. 브레이크 오일이요? 요게 이제 교환 중이래요. 공기압 한번 돌아가셔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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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 정비를 마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 엑셀 오일,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그리고 연료 필터, 그 에어 필터, 오일 필터 이렇게 정비를 했고요. 처음에 엔진오일 교환할 때 쌍용에서 교환한 비용하고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정비 내역이거든요. 10만 5천 원이었는데 동일하게 엔진오일, 대우오일 이렇게 정비했을 경우 이 금액이 많이 틀리네. 금액이 약간 예전에 비하면 변동사항이 조금 있어서 공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임이. 제가 작년에 두 번의 엔진오일 교환이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엔진오일 교환비 16,700원이 공임이었거든요. 22,700원이 공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0원이 공임이 올랐네요. 엔진오일 교환 비용만. 그리고 오일 비용은 오르지 않았어요. 엑스로일, 리어 엑스로일도 11,400원, 엔진오일도 34,500원 동일하고 필터가 에어필터와 오일필터 각각 600원씩 올랐고요. 토탈 작년 대비했을 때 엔진오일만 교환한다고 보면 토탈 비용이 오르기 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했을 때 총 67,700원이 나오던 게 지금은 75,000원이 나옵니다. 거의 만원 돈, 8,000원 정도가 지금 올랐네요. 이거는 이 금액이 올랐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혹시 공임하고 필터 대금이 올랐나요? 아, 언제 2020년부터 오른 거예요? 19년 하반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연료 필터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인터넌스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교환, 오일 교환 같은 경우는 쌍용 사업소에서 하는 그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비용에서 예상 비용에서 뭐 10% 할인 공임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총 6,000원밖에는 할인이 안 됐거든요. 엔진오일 교환 관련돼서는 당연히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거나 신경 쓰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탔었던 디젤 차량 연료 필터를 교환했을 때만 해도 아세이라고 해서 그냥 전체 교환이거든요. 전체 교환이면은 통 그 쇠 안에 필터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료 라인을 이렇게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통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연료 필터를 교환하기 전에 미리 알아봤을 때는 연료 필터 카트리지라고 해서 안에 있는 필터만 교체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선 교환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통으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으로 교환하게 되면 9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나는 필터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필터만 교환해 달라고 했더니, 이분도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쌍용 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부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부품이 나오면 그 부품에 대해서 금액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38,000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원 후반대에 연료 필터 카트리지가 별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통으로 교환하지 않고 그냥 필터 안에 있는 것만 교환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 통으로 교환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안에 에어가 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통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적극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손에 기름 묻히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필터 교환에 있어서, 연료 필터 교환에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판매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필터 교체하는 것보다 아세이 교체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쪽으로 유도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알 순 없지만 어쨌거나 뭐 4만원 정도면, 공인 포함하면 한 5만원? 5만 5천원 정도면 교환할 수 있는 연료 필터를 부품 대금만 9만원이나 넘게 주고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굳이 강매처럼 그렇게 유도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세이를 교체해 주세요 라고 해도 고객님 이건 그냥 전체로 교환할 필요 없고요, 예전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환했어야 되겠지만 요즘 차들은 직접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에어백이도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반대로 아 거기에 열면은 뭐 오링이 있고 그래가지고 공기가 차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구차한 변명만 줄줄줄줄 그렇게 늘어뜨리는 거죠. 오링이 왜 있습니까? 밀봉하기 위해서 오링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보란 듯이 교체가 다 끝난 다음에 에어백이 작업을 하라고 에어백이 버튼까지 다 있고, 심지어 그 카트리지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 카트리지 안에 새 오링이라고 해서 고무링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솔직히 자기 사업장이 아니고 하면 아 고객님 여기다가 돈 쓰지 마세요, 이거 다 필터로 그냥 필터만 교체해도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작업 용이성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해서 엔진오일과 연료 필터, 그리고 4만 키로가 됐으니까 리어 엑셀 오일, 대우 오일까지 교체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여기 손바닥 있는 곳에 만들어 두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